아 팀의 상담 대기 팀 몇 팀이지? 아직 이건, 없습니다. 아직. 아, 작업은 돼 있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출혈부위가 좀 많아가지고 지금 세 곳이요. 예, 흡수합의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찾으러 오신 분? 찾으 좀 내가 볼게. 그런 건 이해하지만 우리 손님 AS 밀려 있는데 그럴 수는 없지. 알겠습니다. 아, 이방 아침에 A4G하고 음료수 과자 같은 거 안 왔더나? 과자하고 음료수 뒤쪽으로 놓고 A4G는 안 왔어? 정리 조금 이따가 하자. 사장님. 상담 중이구나. 짧게. 오늘 4060TI 예약하는 손님들 많이 있을 거니까 화요일 이후로 받는 걸로 잡아놓자. 네. 응. 오늘 3060TI 예약자 많거든. 근데 저녁에 문정에 올리자마자 예약자가 왔었거든. 받아갖고 화요일 이후 미리 조립해놨고. 하면 그 어저께 마지막 조립 파워 빵꾸 난 거 그거 말고 조립 밀린 거 몇 개 있지? 그럼 아침에 상담을 좀 땡기자. 여기는 9시 반. 우리는 이제 추천이라기보다 예. 몇 가지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드리고 예. 그 안에서 하는 건데 좀 저렴하게 볼 때는 다크 플래시 거. 저렴한 가격에서는 뭐 내구성 좋다고 하면 다크 플래시 걸 많이 쓰고 아무래도 나는 뭐 끝판왕이라 뭐 그러 가겠다 하면 크라켄이나 그다음에 LT720 그게 이제 그 정도 중간쯤 거. 사실 뭐 골고루 다 많이 쓰기는 해요. 부모님이세요? 예, 제가 엄마인데 지금 제가 일이 있어갖고 그래가지고 지금 가야 돼서 여기까지 기다리고 예산이 200만 원 정도 지금 부모님이 했다면 여기 몇 살이지? 고2 고2? 너무 어린데? 엄마가 가서 일자 되지 않겠나? 빨리 보내고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빨리 가세요. 볼 일이 있다면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그래픽카드 이런 뒤에 게이밍 메인보드도 마찬가지인데 게이밍이 붙어있다고 게이밍도 잘 된다는 뜻은 아니고 그냥 단순히 자기들이 이름을 붙였을 뿐이에요. 기가바이트 걸로 하시고 싶으면 둘 다 3펜입니다. 여기 윈도포스라는 거하고 요건 에어로라고 하는데 에어로는 흰색 조금 더 가격이 비싸고요. 오는 건 12시에 그냥 오면 되죠? 네네네. 밑에 가면 케이스 있습니다. 그래픽카드가 불량이라고 생각된다는 건가요? 갖고 오면 접수는 될 건데 당일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그래픽카드 불량이면 그거는 이제 초택 서비스 센터로 가셔야 돼요. 준식아 그거 USB 가격 4,000원만 받고 일단 접수만 좀 해놔라. 그 데이터 삭제 사인 받고. 현민이가 저쪽이가? 네. 아 재원이까지지? 그 한 명이 모자라서. 나이가? 지금 23살입니다. 몇 년생일까요? 01년생입니다. 600KF에 4060TI에 지금 상담 대기가 한 15팀 정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중간중간에 짬나는 시간에 가게 안에 계신 분들 그냥 먼저 할 거니까 이강이 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훈이는 그 뒤에 더 있나? 지금 각자 하는 거 말고 더 있냐고. 여기 2시 오늘 2시 거 있네. 오늘 16. 4월 경우는. 그럼 지금 주제가 돼 있는 거네? 보다시피 아침부터 지금 대기. 지금 현재 아침에 상담하고 대기가 지금 20팀 정도 돼요. 지금 10시 반밖에 안 됐는데 답이 굉장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650보도 4060TI 32기가 벤티 D1000. 아유, 이거 와서 저와 보고 지금 골목을 네네 해야. 알겠습니다.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이렇게 네. 매장 안에 상담 대기하고 있으신 분 소원 한번. 그거 몇 시 상담이에요? 12시. 여기 먼저 하고 거기 해드릴게요. 네 기다리세요. 아 잠깐만 12시? 네. 상의야 저기 오른쪽에 분 먼저 좀 해드리면 된다. 어차피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신 예산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너무 비싼 부품을 조율해서 들어가면 조금 힘들 네, 거예요. 네, 네. 그럼 매장 안에 상담 대기 시간 받아놓으신 분 있으신가요? 몇 시죠? 12시 여기는요? 10시 50분 먼저 할게요. 준비하세요. 스카이림 한다고? 그 스카이림 무섭게 게임 할 영훈이가 주로 그럴 게임 좋아하냐? 아니 그래? 10시 50분 뒤에 가운데 앉으세요. 안에 지금 상담 대기하시는 분 12시죠? 12시 상담 지금 잠깐만 기다려요. 오늘 내리가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오늘 가야 돼요. 컴퓨터 받고 킨텍스로 갈 거라서요. 잠깐만요. 네. 잠깐만 방향을 잡고 상담을 할게요. 지금 대전에서 오셨다고 그랬죠? 네. 주식용이고 네. 모니터를 4K 한 개, QHD 한 대 두 개를 연결하고요. 맞아요. 틀린 건 아니긴 한데 네. 트렌드가 지금 16x2가 트렌드기도 하고 네. 주식은 네임을 거의 잘 안 먹기는 합니다. 안 먹긴 하는데 4K 한 개하고 QHD 한 개하고 돌린다면은 뭐야 HTS를 동시에 한 두세 개 이상은 돌리신다는 말 같은데 두 개 있어요. 네. 네. 16 두 개도 가격 차이 크게 안 나니까 네, 16 두 개로. 물론 가볍게 주식 다시 말하지만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야 뭐 주식 하는데 16x2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필요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렇죠. 제가 겁내는 거는 그게 아니고 이제 주변
주변 사람들이 보고 4K하고 QHD 모니터 두 개 하는데 주식 하는데 램을 요새 램 값도 안 비싼데 그 팔 두 개를 해왔냐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서 하는 거거든요. CPU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과한 느낌이 있긴 한데 완전 주식용 치고는 K로 갈지 KF로 갈지만 근데 요 밑으로 가면 13500 이렇게 가죠. 그냥 K로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인텔 13세대 i 이강아 너 앞으로 그 손님들 어디서 왔냐 물어보고 대전에서 온 사람은 빵을 안 사오면 가게 들여보내지 마. 전주에서 온 사람은 초코파이 안 사오면 가게 들어보내지 마. 먼저 들어올 때 물어보고 가방 검사하고 알았지? 그러면 강원도에서 온 사람은 군인들은 금빵 한 봉씩 없으면 아, 내가 보고 잘 안 지키는 그래? 갖고 나오면 네? 군 관련 빵 사왔어요? 아니요. 왜 안 사왔어요? 잠깐만. 아, 잠깐 중요한 전화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박격포 760M 박격포. 근데 이게 7도 있고 6도 있잖아요. 응? 7로 시작하는 게 있고 6으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6으로 시작하는 건 AMD 용보드죠. 아, 그래요? 네, 7은 AMD 용보. 아, 그걸 몰랐어요. 아, 네, 그 빵을 안 사와서 모르는 거예요. 다음에 오실 때는 네. 그 튀김 소부르 말고 네. 승신당에서 사실 최고 맛있는 거는 부추빵이요? 부추빵 말고 파운드 케이크 맛. 아, 그래요? 이게 서울에 백화점 가면은 진짜 요 현대백화점 가면 요만한 파운드 케이크를 5,000원에 팔아요. 근데 성심당에는 이따만한 거를 12,000원에 팔거든요. 근데 맛도 훨씬 좋아. 서울 백화점 빵들은 고등학교 몇 학년이고? 얼마짜리 했노? 아까 엄마랑 같이 오긴 했는데 공인비 44,000원? 네. 230? 방송학기라고? 아, 360짜리를 쓰겠다고? 무슨 게임 할 건데? 야, 발로란트 360이 안 나오잖아. 230만원짜리 컴퓨터로 그렇게 나와? 오늘 왜 오면 안 돼?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제 운동 갈 운동이 너무 힘들다고 오면 안 되는데 배신 당했어. 중간에 한 15분 기다린 타임 있는데 지금 할까요? 11시 30분에 그대로 할까요? 아, 지금 바로 갈게요. 네, 그럼 지금 바로 좀 와주세요. 네. 후가 사과. 네, 컴퓨터입니다. 매장 안에서 이제 슬슬 대기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씩 빨리 땡기고 있으니까요. 전화 받고 오셨나요? 아니요. 제가 전화 두 팀 했는데, 아니시고요? 예예. 예. 방금 전화 받고 왔나요? 네. 제가 전화를 그만 두 팀한테 했는데 뒷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네, 바로 갈게요. 대기 팀이 많으니까 조금 좀 땡겨서. 여기 지역이 어디서 오셨나요? 저기 중계동에서 왔습니다. 아, 상계동, 중계동이요? 학생 컴퓨터가 필요한 거네요? 네. C4D 옥테인 블렌더. 네, 이런 쪽 앉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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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분위기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오픈하자마자 지금 한 대기팀이 20팀 정도 밀려있어요. 네, 허수아비 컴퓨터입니다. 둘째가 그걸로 공부해서 6학년 때 컴퓨터를 했어요. 컴퓨터를 뭘 했다고? 아, 조립을 했다고? 했어요. 네. 좋습니다. 그렇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나름 건전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는 나름 하고 있어가지고 뭐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인텔 쪽 생각했을까요? AMD 쪽 생각했을까요? 세대마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느 세대는 인텔이 좋게 나오기도 하고 어느 세대는 AMD가 좀 저렴하게 나오기도 하고 결국은 이제 선택을 본인이 하는데 영상에서 이제 보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는 자기 한번 겪었던 경험, 내가 AMD를 되게 좋게 한번 썼던 경험이 있으면은 인텔 산 친구들 맨날 고장 나는데 나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 사람 AMD 바가 되는 거고 한번 현대자동차를 샀는데 현대자동차 때 한번 예를 먹으면은 그 사람들은 평생 자손 대대로 우리 집안은 가온이 현대차는 사지 마 이렇게 되는 것처럼 네, 그런 거는 없어요. 개인적인 경험이라 인텔도 좋고 AMD도 좋은데 지금에 굳이 따진다면은 지금 요즘의 트렌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AMD가 조금 더 좋다. AMD CPU를 사면 요즘 뭐 게임 CD 타이틀을 끼워주는 그런 생사도 하고 있어요. 작업적인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런 쪽을 하는 쪽은 인텔이 좀 범용성이 좋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결국은 들어가면 결국은 같은 건데 네, 전화 받고 오신 분 있죠? 안 오길래 내가 뒤로 빼놨는데 10시? 5 맞아요? 너무 늦게 왔네? 안 돼도 10시로는 안 되고 너무 늦게 와서 앞에 뒷분들이 밀렸기 때문에 1시로 잡아줄게요. 네, 안 돼요. 네. 엄마들이 하는 질문은 괜찮아. 아빠들 이 질문하면 야단맞는데 보는 사람들 아, 엄마들 엄마들은 괜찮아. 아니 그거는 남자들이 아닌데. 남자들이 화장품 모르는 것처럼 그래픽카드가 국산도 아닌데 대만 네. 건데 괜찮겠어요? 라고 하신 거죠. 그죠? 거의 걱정되죠. 다 중국이랑 대만에서 나오잖아. 진짜? 전 세계에서 반도체가 가장 발달한 나라는 대만입니다. 카드나 메인보드에 있어서는 대만이 전 세계의 넘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입견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필요하시면 상담표 쓰시면 상담 시간 잡아드릴게요. 아, 같은 팀이에요? 여기 1시 10분 상담 바로 들어가자. 1시 10분보다 빠른 대기 있나요, 안에 지금? 아, 1시, 1시부터 먼저 하자. 1시 10분은 기다려주세요. 먼저 오신 분. 12시, 여기 12시고. 아, 1시 여기 가운데. 여기 지역이 어디서 오셨나요? 인천. 여기는 2시로 잡아드릴게요. 이거는 며칠 있다 거다. 이거 손대지 마라. 네.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아, 29. 아, 29. 네. 예산을 꽤 높게 잡으셨네요? 네, 아니, 좀. 이 예산이면 4080이 맞긴 맞습니다. 이것까지 생각하신 건가요? 네. 지역이 어디서 오셨죠? 공과는 안 왔는데. 아니, 지금 오면은 원주로. 강원도 원주. 네. 차 갖고 왔나요? 아니요. 거긴 차 갖고 오셨죠? 네. 오케이. 저희 이제 가게 오픈하고 최고로 바쁜 날이에요. 오전에 지금 거의 하루에 나갈 물량이 오전에 다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오늘 작업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숙소가 어딘가요? 지금 안양에 있죠. 집이 안양에 있어. 안양에서 올라온 건가요? 네네. 오늘 여기는 안양에서 오늘 만약에 바다 가면은 안양으로 갔다가 내일이죠. 아, 그래요? 안양에서 지금 안양에서 왔다. 야, 783D, 어쌔신 120, Z06D, 커맨더, 어쌔신 120? 그 문정에서 받으세요. 네네. 그러려면 조금 귀찮긴 하지만 그건 4080이 아 전화를 지금 영훈이가 받고 있나? 예, 제가 내가 당신 받을게. 예, 받아서 따로 또 넘겨줄게. 간식 온 거 아직 오늘까지도 못했구나. 불소은삼 이거 냉동인가? 네, 대전에서 오신 분이시죠? 네, 외장 안에서 대기하실게요. 네. 오늘 식사 있잖아. 한 사람씩 그냥 갔다 온나요? 예. 한 사람씩 빨리 가서 빨리 먹고 뒤에 도넛도 있으니까. 2일 전 기차 오셨나요? 차 갖고 오셨나요? 차 갖고 오셨어요. 대전에서 오신 분이면 오늘 해드릴 수는 있는데 오늘 합정에서는 해가지고 받아가기 힘드실 거예요. 네. 우리가 주문해놓고 어차피 내려가는 길이 그쪽이 가깝거든요. 네. 우리가 문정점에 넘겨놓으면 거기서 픽업해서 가시면 오늘 받아갈 수 있어요. 혹시 몇 시쯤인가요? 그거는 문정은 그나마 좀 돼요. 4시쯤에는 픽업이 아마 4-5시 전에 픽업이 되긴 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야, 벌써 평소 토요일 물량 다 채웠다. 문 연지 3시간 반 냈는데 오늘은 30대는 넘겠네. 용산 쪽에 뭐 다른 볼 일이 있는 김에 올라오신 거다, 그죠? 네네, 맞아요. 오케이. 램 오버가 필수라는 사람이 있던데 이 정도 우리 이거 같이 질문을 하자. 램 오버가 필수라는 사람이 있던데 이 정도 사양에서 꼭 해야 하나? 4060Ti 620650 DDR5부터는 기본 램 플러그 5000대 안 넘어서 4060Ti 제조사마다 가격이 너무 다르던데 뭐가 다른가요?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전원부 일단 디자인이 뭐 많던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픽카드는 전원부가 그 보드구나. 네. 그렇죠. 일단 디자인이 다른 거니까. 네. 디자인은 팬이 두 개인 것도 있고 간혹 세 개인 것도 있고 화이트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야 클럭이 조금 더 차이가 난다. 1% 내외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저희도 테스트 해봐도 1% 내외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한데 그런 히트파이프가 조금 더 굵게 달린 것도 있고 결국은 성능을 따지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칩셋이 같은 거기 때문에 성능이 크게 차이가 날기는 어렵습니다. 뒤에 OC 버튼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해보면은 실제로 뭐 차이가 1% 나든가 0.5% 나든가 그렇더라고요. 소음이랑 발열이 신경 써 있는데 밝고야 할 만한 게 있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없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안에 있는 CPU 팬을 무소음으로 바꾸고 뭐 팬리스로 바꾸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컴퓨터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팬들이 요즘은 이 정도급에 10개 이상이 들어가요. 파워팬까지 합치면 그 중에서 하나가 팬이 무소음으로 바꾼다고 해서 반에서 10명이 큰 소리 떠들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조금 덜 떠들었다. 네. 반이 조용하나? 안 조용해. 큰 데시빌에 작은 데시빌이 네. 녹아드는 거기 때문에 아, 10개 중에 팬이 한두 개만 시끄러운 놈이 나면 나머지 놈이 한만 조용하다 해봤자 안 되는 거죠. 네. 발열은 7600 같은 경우는 발열을 딱히 걱정하실 필요는 아니에요. 아, 한 1년 전인가 그 테스트 영상도 한번 올렸었는데 네.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은 컴퓨터 뚜껑을 여세요. 양쪽 다. 아. 네. 고양이라든가 갓난애기라든가 네.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곤란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양쪽 뚜껑을 열고 하면 온도가 한 7도 내려가거든요. 많이 내려가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사람들이 소리가 나는 거와 발열을 잡는 거는 반비례하는 거죠. 네. 흡음재를 많이 넣으면은 조용하지만 더 뜨거워지잖아. 예, 네, 그렇죠. 그렇죠. 흡음재가 소리만 못 빠져나가게 잡는 게 아니야. 열도 같이 못 빠져나가게 잡는 거거든. 유리가 소리가 나오는 것도 막아주지만 열도 같이 막아줘요. 컴퓨터 할 때 실제로 이 컴퓨터 옆에 유리창에 손 대봐봐요. 뜨끈뜨끈해요. 그 뜨끈뜨끈한 열이 뚜껑이 열려있어도 밖으로 빠져나간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시원하겠는 거지? 우리가 옷을 한꺼풀 벗고 있는 거 아이가, 네. 여름에. 근데 나는 소리 때문에 안 된다 하면 네. 그건 할 수 없고. 수냉쿨러 뭐가 다 필요 없습니다. 뚜껑 여는 게 최고입니다. 지금 답이 됐죠? 네. 물론 또 기술적이고 또 고급진 답들은 다른 네. 유튜브도 하겠지만 네. 저는 필드에 어울리는 답변, 현실 답변이라고 네. 이야기를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는 픽업은 요점에서 픽업을 하는 걸로 네, 생각하세요. 네. 네. 7600 게임 정정하는 거 아시죠? 그죠? 오늘 오전에 AS 한 대 들어왔지? 어저께 박혜포 박아줘야 되는 거 AS 끝났나? 전화 왔더나? 안 왔지? 내가 문자를 계속 남기는데 전화가 오는다? 그러고 저 밑에 거 하나인가 왼쪽 거는 끝났습니다. 아, 끝난 거 전화 드렸지? 요거는 네, 전화 드렸습니다. 금액도 말씀드렸습니다.
AS 너무 오래 안 밀리게 봐라. 삼성 램 AS 보낼 거. 아, 그래요? 마이크론 램 AS 보낼 거. 그렇구나. 하이닉스 램 AS. 하이닉스도 나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서린이라고 팀그룹 AS 예. 보낼 거. 고장 납니다. 램도. 램은 AS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처음에 설치할 때 네. 램이 AS가 보이면 좋은데 네. 쓰다가 이제 AS가 발생하면은 용산에서 문조가, 네. 용산에서 4시 전에 출발하면은 별로 안 걸릴 겁니다. 아 그래요? 5시 넘어 4시 주말, 넘어서 출발하면 네 4시 넘어서 출발하면 무지 걸릴 겁니다. 지금 아. 한번 볼게요. 문정에서 4시에 픽업하는 걸로 해놓겠습니다. 송파도로 167로 가서 네. 지하 2층 D16번 17번 기둥 쪽에 대세요. 그러면 가기 되게 편해요. 아 그래요? 에스컬레이터 있어요. 엘리베이터보다 네. 편하잖아. 에스컬레이터 하고 그냥 한 층만 딱 올라가면은 네. 바로 가게 보여요. 2시 상담? 안에 상담 대기하시는 분 있나요? 네, 조금만 기다릴게요. 2시 상담 안 오면 먼저 해드릴 거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안에 상담 기다리시는 분 몇 시예요? 2시 20분. 2시. 2시보다 빠른 분 있나요? 2시 여기 앉을게요. 인천에서 오셨다고요? 네. 지금 작업이 지금 몇 대 정도 더? 잠깐만요. 현재 작업하는 거 말고 지금 하는 거 말고 세대네? 근데 왜 이렇게 많지 사람이? 뭐 방학? 방학해야. 추석. 보통 때는 이 시간에 다 되는데 애가 할 거라고요? 애가 몇 학년인데요? 네. 3학년. 3학년. 지금 3학년이죠? 네. 4, 5, 6.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쓰겠네요.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들이 쓸 수 있는 컴퓨터가 맞기는 맞을 건데 네. 4년 후에 이 친구가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는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 얘들이 4년 후에 중학생이 됐을 때 진짜 어마어마한 게임이 나와버리면 그때 와고 야 네가 얘들 중학생들 쓸 수 있다며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아, 야 너가 바빠 보이는데 괜찮아? 내가 지금 카톡 보낸 거 그럼 할 수 있나 지금? 인천 분이신데 갈 때는 외곽도 좋다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길이가 부품은 다 있지. 뭐 모니터 여기서 쉬러 가면 되니까. 손님하고 확정되면 다시 할게. 도착을 해도 3시 반에 도착하실 거예요. 네. 3시 반 이후로 잡아 놓도록 할게요. 네. 모니터는 여기서 가져가세요. 네. 차 갖고 오신다요? 들으셨네? 아니요. 오늘 받으면 택시 타고 가려고 했거든요. 그게 수리잖아요. 네. 미안, 우리가 판매인 컴퓨터만 하고 있어요. 아, 예, 네, 컴퓨터 부품 구매하신 데다 한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미안하지만 우리가 판매인 거만 하고 있어요. 컴퓨터 가게 장사꾼 사인이 뭐라고?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전쟁이 너무 잘 봐주셔서 20만 원 아끼고. 20만 원 아꼈어요? 네. 그래서 좋죠. 방금 저한테 전화 받으셨나요? 네, 아, 예, 앉으세요. 조립 안 밀렸나, 그럼? 네, 안 밀린 거. 아이고, 상담이 안 되겠지, 상담은? 상담 뺄 사람 있나? 그래? 그럼 3시 20분 상담하고 내 다음 팀 부를게. 아, 네. 네, 컴퓨터입니다. 지금 들어오면 상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컴퓨터입니다. 네, 지금 중간에 비는 타임 하나 있는데 지금 할까요? 아니면은? 조립이 좀 빨리 되고 있어서 상담을 땡기고 있다. 네. 손가락 보이네, 손가락? 카메라로 포착이 되면은 조금 느리게 보이는 경향이 있어. 재현이 봐라. 지금 손가락 보이나 안 보이나? 안 보이잖아. 각도가. 보이냐고, 안 보이냐고. 안 보이지. 니는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니 맞지, 손가락이 보여. 아, 이게. 이강이 손가락 보이나, 여기서? 어? 이강이 손가락 보여? 안 보이지? 어. 아니요, 일요일은 안 합니다. 네네. 네. 방금 전화 받고 오신 분이죠? 네네. 4시 50분. 네네. 오케이, 오케이. 중간에 비는 시간 있으니까 한번 더 합시다. 네, 흡수합의 컴퓨터입니다. 네. 네, 흡수합의 컴퓨터입니다. 여보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아니요, 그런 당근에 파시는 건 직접 파세요. 저희들이 대신 팔아드려 그런 건 안 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런 여기는 도매가 아니고 소매만 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그런 거 안 합니다. 네. 저희들 그런 거 안 합니다. 네. 네. 자, 보자. 사무용 컴퓨터가 필요해서 오신 거다, 네네. 그죠? 어르신께서 쓰시는 어른이 쓰실 거다? 네네. 여보세요? 네, 그런 거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거 안 해요. 네, 그런 거 안 합니다. 어르신이 사무용으로 쓰실 컴퓨터 필요한 거다, 그죠? 네네. 아유, 별 이상한 걸 다 물어보네, 사람들. 안 한다고 하는데, 그죠? 이상한 거 안 하는데, 우리. 이상한 것 좀 해달라고. 주식 같은 거 하시나요, 아버님이? 네, 영문 갖고. 몇 개만 물어보고 갈게요. 모니터 한 개 쓰세요? 두 개 쓰세요? 하나, 예. 하나 쓰시고, 모니터 한 대 쓰고, 네. 주식하고 또 뭐 다른 것만 하시던가요? 엑셀. 주식하고 네. 엑셀하고. 네. 쉽게 갈게요, 그러면은. 네네. 야, 상윤아님 오늘 한두 대도 가능하겠나? 한 대 정도. 한 대 가능해?
간단한 사무용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오늘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기 힘든다면은 한번 볼게요. 네. 판매 대수가 많다 보니까 참 여러 경우의 수를 많이 당했다는 표현을 당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i5급의 게임으로 가면은 사이즈 쿨러를 타는 게 장사의 룰이고 i3로 사무용이면은 그냥 기쿨로 가는 게 뭐 오래된 국룰이라면 국룰이에요. 근데 가끔 나한테 쿨러 안 달아주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i3를 쓰지만 그래도 나는 i3를 가지고 사무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고 i3를 가지고 뭐 오버워치까지 하시는 백으로 사실은 됩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쿨러를 넣어줘야 돼요. 네네. 똑같은 건데 쿨러를 넣기를 원하는 분도 안 넣기를 원하는 분도 있어서 제가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거래입니다. 거래. 어제 그저께인가 통화했다. 지금 작업 누가 작업 바로 가능하지? 사무용 거라서 우퍼다 간단한 거다. 안 걸려요? 30분 안에 끝나니까 계속 기다리고. 이거를 상윤이 가봐라. 니 딴 거 하지 말고. 본인들의 6600 쓰면서 아빠 컴퓨터 새로 봤다. 이거 아빠가 봐야 된대. 이거. 문정에도 램이 더 필요하면은 야, 이 AS 박스는 또 뭐냐? 램 AS 박스 여기 하나 더 있네? 누가 아마 문정에서 온 거예요. 아, 그런가? 야, 문정에 이모 좀 더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하면 내가 일요일날 갖다 놓고 오고. 상담 내가 화장실 갔다 와서 내가 할게. 네. 중요한 거는 지금 해상도가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다 이런 증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정확하게 어떤 뭐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거나 네네 드라이버가 사라져 있었다는 식의 자동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도중이었는데 몇 시 상담이죠? 여기 4시 상담 좀 누가 해드릴 사람 있나? 윤식이가 좀 봐드리라. 동탄은 제가 지금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지금 저것들이 밀려있는 거고 지금 퇴근 1시간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이라 네. 지금 상담이 한다고 해도 안 바쁘다고 해도 지금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가 할 거야? 몇 학년이고? 5학년인데 왜 고등학생, 중학생이라고 해놨니? 누나가 있긴 해요. 누나가 게임을 하나요? 고3이라서. 네가 하는 게임 다 이름 대봐. 자, 5학년이라고 안 했나? 아까 이때까지 컴퓨터가 없었나? 노트북만 있었어요. 게임을 하고 싶었을까 아이가? PC방 가서 했어? 오래 참았구나. 이때까지 아이패드로 게임을 했어? 왜 이렇게 늦게 사줬어요? 너무 빨리 사주는 것 같아서 지금 걱정인데. 아니 5학년인데 지금 야, 나 잘 모르겠다. 5학년이면 컴퓨터가 늦은 거냐? 빠른 거냐? 빠르죠. 초등학교 5학년. 지금 2023년이야. 5학년 게임용 컴퓨터가 빠른 거야? 늦은 거야? 적당한 거야? 늦지? 늦은 거예요. 지금 그렇긴 하다. 2학년 때부터 갔어요. 네 PC방 언제부터 다녔노? 못 가요. 어른하고 같이 가야 되잖아. 아니에요. PC방은 왜 어른인다고. 아니 PC방이 뭐 왜 못 가요. PC방 아무나 들어가는데 유치원생도 들어가는데 그런 게 PC방이 뭐 술집도 아니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건 아니. 너 엄마한테 허락도 안 받고 갔어? 여기서 그러면 안 돼. 가마이가 또 거짓말 하게 돼. 동탄이 여기잖아. 여기. 동탄이 여기 평택 위에 여기잖아요. 가든 파이브 바로 같이 있는 거예요. 허수아비 뭐라고? 네이버에 허수아비 컴퓨터라고 치면은 여기하고 송파하고 두 개 지금은 두 개 뜨거든요. 여기로 가면 훨씬 가깝죠. 신용카드 어디 건가요? 신용카드 잊어먹었나요? 아니. 8 곱하기 곱하기 510 곱하기 1024. 1024. 1024가 컴퓨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다. 네, 8 곱하기 해서 결론은 8 곱하기 1로 갈까? 16 곱하기 1로 갈까? 13700K? 문정 이거 갖고 오라고 그래. 거기 있을 거다. 이제 필요한 거냐? 700K? 50시까지. 잠깐 볼게. 물량 박스 마이크론 거 모아놓은 거 어디 있노? 저기 이장에도 여기 마이크론 박스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자꾸 있지. 확인 안 하고. 아니 내가 만들어놨다고 이놈아. 네가 넣었지? 두 개 있던 거 여기로 있었어. 그럼 내가 넣었는데 저거 어떻게 이렇게 제가 이걸 본 적이 없어. 그거 뭐지 안 맞다 캐리. 이거 연락드리겠어. 상윤아 내가 그저께 이야기했잖아. 램 AS들 여기 다 모아놨다고. 여기 다 모아놨다. 요거는 문중에서 갖고 온 건 내가 다시 분류할 거고. 팅그룹, 마이크론, 삼성, 하이닉스 다 나눠놨어. 그래서 지금 바로 넣어놔. 이상 없지 말고. 아 맞네. 자꾸 출근시키지. 제로 주식이 형. 형들이 이렇게 나오면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 나한테 그렇게 갑자기 와. 아니 준식이 형은 그런다는 게 아니라 형은 아군이야. 그분들 오래 주는 거 아니야? 피아식별을 못하네. 암도 하나 만들죠. 합정에 지금 막판에 3000포 손님이 오셨다네. 네 문제 신화 관계자에 다 하고 가고 싶어요. 3000포에서 이강아. 예? 이강이하고 준식이 둘이 퇴근해라. 30분 연장 찍고 4시 반으로 하고 퇴근해라. 이강아 네. 너 상담한 팀 하고 퇴근해라. 무슨 소리예요? 상윤이 형도 변했어요. 처음에는 지겨워.
잠깐 여유 있냐? 피어하고 가벼운 거 애들 옮길 수 있는 거 한번 볼까? 13100F 그거는 괜찮고 13500 야 여기도 13500 없나 지금? 700KF 야 한 두 개만 주라. 아 그거는 안 해도 많지. 야 너 거기 클레버링 거기 있나? 그거만 챙겨줘라. 근데 안 열어놨어요. 잠깐만 바로 드릴게요. 돌아쳐 뺐다 아까. 네네 바로 그냥 드리겠습니다. 돌아 내가 갔다. 아이 미안합니다. 꼭 내려오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 9월 9일 날 주문하신 컴퓨터 네. 이거 가져가신 거죠? 제가 필요한 준비할게. 불 꺼질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삼천포에서 오신 분 조립이 있다는 거는 그거 하나 왜 빠졌더노? 영수 말고 올려라. 올려라 보지. 진짜 너가 사장 가게 열고 최고 많이 팔았다. 문정 빼고 그러니까 합정 단독으로 매장 하나 단독으로 문정 빼고 순수하게 합정 1호점에서만 31개를 문정도 만약에 34개씩 하루에 팔기 시작하면은 아 계산이 안 되네. 뜨거워서 안 보이네. 뭐 우리 문 닫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야 나 진짜 순간적으로 귀신인 줄 알았어. 너가 다 찾아갔는데 사람이 불 건데 사람이 둘이 앉아 있어. 손님 안에 둘이 놔두고 문 닫고 퇴근하고 네 뭐 괜찮지? 이거 안 돼. 집 같이 놓고 내가 내 일로를 갖다 놓을 거니까 이거 있고 명동에서 돌아다니면은 가게폰 챙겨주고 고생했다 빠른속도로 나가자. 지금 추석이고 방학 시즌도 아니고 중간고사 끝난 것도 아니고 이슈도 없는데 오늘 진짜 너무 터무니없이 바빠갖고 도저히 이렇게까지 예상을 못했는데 오늘 정말 보통 바쁜 날은 예상이 되는데 오늘은 전혀 예상 못하게 바빴다요. 그러니까 안 빌리고 잘 된 게 참 신기하네. 들어가자 고생해. 네. 휴대폰 두 개 있고 오케이 고생해. 네.